선거 이슈. 길건은 데뷔 전에는 전문 댄서이자 안무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2004년 데뷔 당시 이효리의 춤선생으로 소개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효리의 헤이걸 뮤직비디오에서 이효리와 클럽에서 춤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데뷔곡 리얼은 콘로우 헤어스타일과 중절모, 정장 등 당시 섹시 컨셉 열풍이었던 여가수들이 택하지 않았던 중성적인 컨셉으로 데뷔했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았고 이후 걸크러쉬 힙합 컨셉 노래 여왕거미와 아유레디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며 결국 섹시 컨셉으로 전향한 노래 흔들어봐로 남성 팬층 공략으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섹시 컨셉 가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길건은 인지도와 화제성을 얻는 대신 안티팬들도 많이 얻게 되어 2008년 신사동 호랭이가 작곡한 태양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공백기 중 소속사 대표였던 G.O.D 김태우와 계약 관련 문제로 법정 다툼 직전까지 갈 뻔했는데요. 길건은 계약된 1년 4개월 동안 음반 발매는커녕 스케줄도 없었으며 계약 해지에 동의했더니 소속사가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며 소속사 측은 길건에게 모두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고 음반 발매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오히려 길건이 도움을 주고자 한 김태우에게 협박과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전을 벌이던 양측은 서로 고소를 취하하고 계약 해지하여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길건은 8년 만에 컴백하여 2016년 싱글 음반과 2017년 드라마 OST, 2019년 노래 달빛 그리움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 예능 비디오스타에 출연하여 남자친구와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떡볶이집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어려웠던 근황을 공개했으며 2021년 창작 뮤지컬에 출연하고 있다는 근황을 알리기도 했으며 2022년 프리덤이라는 트로트곡을 발표했습니다. 길건의 본명은 길건이이며 1979년생으로 현재 만 44세입니다. 렉시는 99년 YG 패밀리의 단체 앨범을 통해 데뷔하였으며 YG 소속 가수들의 앨범 랩 피처링을 하여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래퍼로 꼽힌 적도 있습니다. 후에 발매한 솔로 1집 애송이가 1위 후보에 오르는 등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했으며 렛미댄스, 하늘 위로 등 여러 곡을 나름 히트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2008년부터 발매된 곡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쇼미더머니2의 심사위원으로 오랜만에 방송에 복귀했으나 대중들에게 예선 탈락자 정도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방송 직후 악마의 편집이라는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2016년에 2살 연하 금용인과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가장 최근 근황으로는 2019년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꾼 것이며 방송계에서 은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렉시의 본명은 황효숙이었으나 황유나로 개명했으며 1977년생으로 현재 만 46세입니다. 신은성은 데뷔 당시 차세대 섹시 가수로 주목받았으나 제대로 활동하기도 전에 아이돌 그룹 멤버와 열애설, 학력, 나이, 성형수술 논란, 라이브 가창력 논란, 어머니가 무속인이라 귀신을 본다는 등의 언플에 휩싸여서 오히려 스캔들 메이커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신은성은 데뷔 당시 82년생이라고 밝혔으나 호적상으로는 78년생, 즉 4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신은성의 엄마가 신은성을 임신하고 있을 때 4살 터울의 언니가 사망했지만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은성이 언니의 호적으로 20년간 살아왔다는 가정사를 밝히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대로라면 신은성은 4살의 초등학교를 입학해 15살의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신은성은 과거 잭스키스 장수원과 1년간 교제했다는 열애 사실을 셀프로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던 신은성은 한동안 공백기를 갔다가 5년 만에 섹시 모바일 화보로 컴백했지만 2015년 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빅뱅 승리에게 20억 원대의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잊혀질 즈음 승리는 신은성을 오해했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신은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업보였는지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이후 승리에게도 논란이 되었던 그 사건이 터지게 되었으니 신은성의 분노가 좀 풀렸을까요? 선거 이슈.